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보세요. 예,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야, 이 크로커스예요. 제가 좀 바빠서, 제가 크로커스 색다른 색깔 몇개 심으려고 주문해 놓고, 제가, 오늘 또 와보니까, 생각지도 않는 시간이 돼서 와보니까, 이렇게 이거 비닐 팩 속에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아, 미안하게 스트리리. 아유, 여기 막 앵초들이랑 요런 요 구근 심어놨던 애들이 막 이렇게 쑥쑥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얘들이 뭔지도 몰라요. 요 비교적 바깥쪽으로 제가 구근들은 요렇게 심어놨거든요.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얘들이 누군지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올라오고 있네요. 얘도 얼른. 자리 하나 잡아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싹들 좀 나온 거좀 보세요. 아, 이렇게 많이 나와요. 또 꽃대도 아주 여러 개 나오네요. 이거 보세요. 몇 개씩이 나오죠. 아이고. 보세요. 꽃대가 둘, 넷. 쑥쑥 나오고 있어요. 초록 잎까지 이 아이는 나오고 있네요. 한번 심어줄게요. 란타나 산목이 좀 보세요. 란타나 산목이가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맞는지요. 이 아이는 어쩌면 남부지방에서는 뿌리 월동까지 가능할지도 몰라요. 보온제를 잘 사용하며. 근데 이제 한 포기 잘 자란 외목대형으로 한 포기 파서 저기 식당 근처에다가 따뜻한 곳으로 옮겨놔야 되겠어요. 그럼 내내 꽃을 보여주는 착한 란타나지요. 삽목도 잘 되지만 아주 꽃도 많이 피어주고 꽃 색감도 너무너무 예쁘죠. 색감도 다양하게 보여주는 란타나랍니다. 한삽 떠서 화분으로 옮겨야 되겠어요. 이렇게 화분이 하나 담았는데, 아유, 크죠? 큼지막하죠? 이 삽목해서 한해 키우면, 노지에서 한해 키우면 이렇게 커다란 성목으로 키울 수 있고요. 꽃도 끊임없이 피워준답니다. 열매도 많이 달았어요. 꽃이, 보실래요? 여기 꽃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죠. 이 란타나는 정말 기특한 아이랍니다. 저 실내로 들어가서 내년 봄에 또 밖으로 나오면 이제 완전 가지치기 좀 하면서 키우면 완벽한 목대가 될수 있겠죠. 아이고, 이 삽목해 놨던 아이 요 이거 좀 보세요. 여기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칠렐레 팔렐레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제가 묶어 놨더니 그나마 좀 봐줄만 합니다. 얘 이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얘 이름 뭔지 좀 알려주세요. 이제 가을 되니까 이제 꽃이 이런 꽃이 피는구나 하고 제가 보게 되네요. 이 청화숙부쟁이의 이 색감은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색감이죠. 이 삽목해서 키운 아이들의 요거만 작죠. 목대가 작아요. 하나씩 외대로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삽목해서 꽂아놓은 아이가 이렇게 위에 또 가서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피워주니까 청화숙부쟁이 너무 제가 참 이뻐하는 색감 중에 하나이랍니다. 색감 여러분들 보시기에 색감 예쁘죠? 예뻐요. 어쩜 이렇게 색감 배색이 이렇게 나올까요? 그리고 또 삽목해서 꽂아놨던 이런 국화 종류들이 색감이 또 오묘한 색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화는 진짜 가을에는 청화숙부쟁이, 국화 이런 종류 때문에 화려한 것 같아요. 어머야, 블루세이지에 꿀 따러 왔니? 얘는 참 부지런해요. 우리 박각시나방 너무 부지런하죠? 너무 빨라요, 날개짓이. 그리고 여기 보세요. 삼지당 나무. 벌써 이렇게 꽃을 맺고 있다니요. 굉장히 저렴하게 구해왔다는 그 아이예요. 이제 자리 잡아서 꽃까지 이렇게 맺어주니까
너무 기특합니다. 어머, 뒤에 또 꽃대가 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하나 옆에서 또 올라올 것 같네요. 그리고 원래 저 처음 직파한 부용이에요, 부용. 부용이 다른 아이들은 꽃이 안 폈어요. 꽃을 못 피워주고, 이 아이 하나만 꽃을 피워주고, 또 씨앗까지 이렇게 동동한 씨앗까지 만들어줬네요. 부용 색감이 너무너무 곱고 예쁘잖아요. 제가 뿌려놨더니 내년에는 좀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대도 굵어지고 예뻐지겠죠? 멜람포디움. 아이고, 아직도 씨앗, 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 씨앗이 들어있겠죠?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땅이 지금 축축하잖아요. 보이시죠? 여기 요건데, 요 씨앗인 것 같아요. 요거. 그죠? 씨앗이 요렇게 생겼어요. 뭐라고 해? 무슨 씨앗에 비교가 될까요? 아무튼 씨앗 받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받으려고 보면 떨어져서 없어지고. 이거 파종해서 옮겨 심었지만, 직파 늦게 자연발화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늦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옮겨 심어 놓으면 이렇게 한 나무가 이렇게 큼지막한 꽃다발이 된답니다. 그리고 화려한 꽃을, 붉은색 꽃을 피워주던 칸나 시방 좀 보실래요? 이 아이는 시방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헬렐리 한 아이 땅에 심었더니 몇 송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뿌리로 금지를 했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꽃을 올려주고 있네요. 여름 내내 화려한 꽃과 잎의 무늬를 자랑하던 클레오파트라, 이제 가을이라고 이렇게 서서히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그죠? 씨앗을, 꽃을 너무 많이 피웠을까요? 씨앗을 별로 못 맺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열일했나 봐요. 이대로 겨울을 날 거랍니다. 드디어 또 바늘꽃. 바늘꽃이 좀 차가워지면서 핑크색을 많이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키가 제 키만 합니다. 지금 보면 한 뿌리예요. 한 뿌리가 저렇게 튼튼하고 튼실하게 자란답니다. 그리고 여름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아이가. 데모르 포세카라고 하거든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신비롭고. 이렇게 꽃을 지금 막 날씨가 좋아하니까, 좋아지니까 이 꽃을 막 올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여름만큼 이제 여기 새순들을 막 올려주고 있어요. 예쁜 꽃도 보여주고. 데모르 포세카는 정말, 실내에, 따뜻한 실내에 베란다 정도로 옮겨주면 꽃을 계속 피워주거든, 이 아이가요. 그래서 이 아이는 또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조금 더 버텨봅니다. 남부지방이라서. 어쩌면 제 국화는 전부 다요 색깔이네요. 우리 마리맘이 보내준 국화 색깔일까요? 누가 보내준, 암튼. 제가 돈 주고 사서 심은 건 아닌데. 예쁩니다. 아, 해국 제가 이렇게 또 심어줬더니, 이렇게 겹꽃이에요, 그죠? 겹으로 이렇게 피었죠. 제가 없는 사이에 벌써 활짝 폈다가 또 지고 있는 꽃도 있고, 이렇게 피는 꽃도 있고 그러네요. 예, 아직도 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익어가고 있답니다. 아, 토마토 많이 달렸죠. 군데군데 이렇게 토마토 달려 있어요. 아이고. 짠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고구마 밭 한쪽에 이렇게 피어 있는 멜람포디움. 아직도 한 무더기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블루베리가 이렇게 색감을 예쁘게, 단풍 듭니다. 단풍이 참 예쁘게 들죠, 그죠? 원래 단풍이 참안 예쁜데, 이 블루베리가 예쁜 단풍을 대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메리골드 좀 보세요. 메리골드 크지 않거든요.
보세요. 진짜 생생하게, 화려하게 예쁜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그죠? 메리골드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누웠어요. 키가 커서 옆으로 누워서 이쪽에서 살고 있는 아이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꽃을 보여주고 있죠. 요런 색감의 진한 메리골드도 있고요. 좀 연한 노랑, 센 노랑이 나오죠. 요런 노랑색 메리골드도 있답니다. 요 아이는 정말 뭐 여기 하나하나 꽃송이에요. 꽃씨를 맺어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무튼 메리골드가 힘을 내는 계절입니다. 아이고, 꽃이라고 날아와서 그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꽃대 좀 보세요. 아주 화려하게 꽃피는 아이. 그 이름 뭐죠? 그 아이, 구근식물. 그 아이, 큰 나팔꽃처럼 생긴 아이. 지금 꽃을 제가 볼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집을 비워야 될 예정이라 제가 없는 사이에 또 꽃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꽃을 안 보여주려나 했더니 이렇게 꽃을 보여주네요. 아이고, 가지들 보세요, 가지들. 거름을 했으면 조금 더 컸겠죠? 거름을 안 해서. 이렇게 뼈짝 마른 가지로 달려 있습니다. 아이고, 멜론 포디움이랑 구절초랑, 하늘하늘 구절초랑. 너무 예쁜 계절입니다. 주황색 구절초도 예쁘죠? 구절초는 다 예쁜 것 같아요. 여전히 미니 백이롱이 예쁩니다. 여기 씨앗이 며칠까요? 며칠이겠죠? 해마다 이 아이들은 자연발화 하거든요. 며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아이고, 가지가 뚝 잘라져서 이렇게 매달려서 꽃을 피우고 있어서 제가 해주지 못하고 그대로 둬야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에서 이렇게 많은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 그리고 아그리라텀이랑 분홍 비덴스에요. 분홍 비덴스 몸집이 몇 배로 불어났어요. 정말 꽃을 많이 보여주고, 이거 보세요. 약간 겹꽃 형식으로 이렇게 피는데요. 분홍 비덴스가 여름에 굉장히 강한 아이예요. 이거는 제가 삽목이로 뿌리 난 걸로 막그 공중 뿌리가 많이 났잖아요. 여름 지나면서 지금도 아마 있을걸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거 여기 보이죠? 이런 거 떼서 바로 옆으로 옆에 묻어두면 아게라테 부자 돼요. 부자. 제가 흰색이랑 보라색 두 가지 그렇게 해서 지금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아이고, 노랑 궁성화가 더 많이 피었어요. 세상에, 요거 보이죠? 볼록볼록 준비하고 있는 거. 이 가지끝마다 이렇게 예쁘게 피어주고 있답니다. 어머나, 어머나, 이거 보세요. 작은 길쭉한 그냥 나팔꽃처럼 예쁘게 피고 있어요. 가지마다 지금 또 여기 새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죠? 이 능수화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원래 폭풍 성장해서 제 엄지손가락만큼이나 이게 목대가 굵어졌네요. 또 가을엔 용담이죠. 용담 색깔이 짙은 아이도 있지만 여기 바닥에 있는 아이는 아이고 보세요. 짙은 아이인데 이 아이는 부드러운 청색 계열이라 흰색하고 이렇게 배합이 돼 있어서 예쁘답니다. 요 색깔이 저는 더 마음을 끄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로커스 심어주고 한 바퀴 돌아보고 또 원래 요즘은 날이 빨리 어두워져요. 그래서 집으로 가야 될 시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소식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